가디건 입었는데 날씨가 아침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서 그냥 트렌치까지 같이 입어줬어요. 보면 벗으면 되니까. 10분 정도 후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고데기 하기 귀찮아서 고데기 안 했더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여기 뽕 좀 띄워야겠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 운동하는 내내 계속 생각했어요. 라볶이를 만들 겁니다. 라볶이인데 그 어묵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떡, 라면, 만두, 소세지 이런 거 넣고 만들려고요. 집에 반찬이 많은데 이렇게 막 밥 먹고 싶지 않고 이런 거 먹고 싶어. 이상해요. 백종원 아저씨의 라볶이 레시피로 할 거예요. 전 라볶이는 양념이 중요하니까. 계란 좀 삶고 고추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1.5, 간장 2, 설탕 3. 조금씩 더 할게요. 왜냐면 양을 많이 할 거라서. 여기 당근, 양파, 소세지 이렇게 준비하고 라면 두 봉지, 떡볶이 소스,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 참고했어요. 삶은 계란, 여기 떡 불리고 있고 그리고 물 끓이는 중. 떡볶이 완성. 진짜 맛있어 보인다. 거의 라면이 두 봉이라 라면이 반이에요. 떡보다. 깨까지 뿌려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떡볶이 너무 순삭했어요. 배고팠나봐요. 근데 저 가만히 있는데 안 보이나? 아, 여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이게 막 여기 팔이 자꾸 떨려. 아, 너무 떨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요 카메라로 켰네요.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죠. 요 옷은 제가 작년 가을에 산 건데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요 정보가 없습니다. 이 스투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스투키가 새로 샀을 때보다 키가 진짜 많이 자랐어요. 아, 언제 들어왔어? 5분 전에 들어왔네. 바람 때문일까? 기분 탓일 거야. 맞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아이폰 레드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아이폰 8. 아, 오늘부터 파는 것 같은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8이 나왔어도, X가 나왔어도. 근데 이 레드를 보고 사고 싶은 거예요. 아, 보세요. 아이폰 8 레드 구입하기. 어제는 구입하기 없었는데. 아, 진짜 좋네. 제가 빨강색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너무 예뻐. 아, 진짜 좋네다. 얼마야? 99만원부터? 99만원? 어제 보니까 한 91만원 정도라고 봤었는데 거의 100만원이잖아. 99만원 숫자로 장난치고 있어 이것들이. 와씨, 아, 진짜 간지 짠다. 이제 여러분, 실버,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레드. 아, 이미 샀다. 저는 이미 샀네요. 저는 완전. 여러분, 저 이제 빨리 갈게요. 출근하고. 스토키 옆에 이런 거 하지. 어,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네. 요즘엔 건기 정화식물을 사놔야 돼. 귀여워, 다육이들. 이런 거 하나 살까? 내 방에 둘.
이것도 공기 정화라고 이런 게 뭐대? 이것도 이거는 매달아 놓는 거야. 물을 어떻게 돼? 물을 이게 담궈 놓으면 된다 그러던데 물에? 저 오늘 화훼단지 다녀왔는데 얘네들 사왔어요. 얘는 원래 있었던 스투키고 얘가 유칼립투스, 얘가 트리안이라는 애들이고요. 귀여워라. 이거는 거기에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행운목이고 틸란드시아라는 애래. 저랑 어울릴 것 같나요? 역시. 볼까요? 이거는 마스크 오브 매그넘 민티. 이거는 이거 글씨를 못 읽겠는데? 마리나. 아쿠아 마리나? 아쿠아라는 거구나. 아, 아쿠아 마리나. 페이스 앤 바디 클렌저. 이거는 비비 시위드.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비누겠죠? 아, 또 있어. 아, 맞아. 로지칙스. 제가 사놓고 까먹었네요. 로지칙스. 나 이거 다 쓸 수 있어? 아, 넘치고 싶지 않아. 오늘은 로지칙스 해보는 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베이스까지 발랐는데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그 팩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해보고 또 그러면 안 쓰려고요. 오늘은 전에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다녀와서 밤에 아마 카메라를 킬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도 킬 수 있으면 키는데 컨실러 자체는 아예 안 쓰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으로만 커버를 하는데 그렇게 막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메이크업을 해도 다 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비트주스를 해먹으려고 과일이랑 싹 다 잘라가지고 준비해놓고 딱 돌리려고 하는데 얘가 또 핫도는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적이 있어서 교환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똑같은 증상으로 새 것을 받았었는데 아 저는 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지금 1년도 못 쓰고 두 번이나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날까. 메이크업 끝!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출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이거 입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우니까 트렌치도 하나 입었습니다. 갑시다. 아짜. 오늘의 코디. 어디 여행 온것 같다. 뒤에가 파래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핸드폰 택배 온 거 뭐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박스가 왔는데 짠! 뜯어서 이미 제가 오늘 하루 썼고요. 오늘 투명 케이스 끼고 다녔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생폰을 이렇게 구성품은 저는 KT 그 공식 샵에서 샀고 요거 무선 이어폰이래요. 요거는 아까 이 하드 케이스고 이 필름 두 장 보조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거를 제대로 안 해봤는데 이게 삼성 정품이래요. 삼성 정품 무선 충전 패드. 근데 이것도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차에 두고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좀 딱딱하고 두꺼운 건데 저희가 그립감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새로 투명 케이스로 오늘 구매를 했는데 그동안만 쓰려고요. 여러분 저는 자려고 누웠습니다. 핸드폰 좀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저 여기에 뭐 옮겨야 될 것들도 조금 보고 해서 옮기고 그리고 잠을 자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근 준비를 끝내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를 고데기는 안 했는데 지금 막 말릴 때 이렇게 했더니 컬이 좀 살아났어요. 행운목인데 물을 여기다가만 이렇게 채워주면 된대요.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새 잎들이 보이세요? 새로 나는 아이들. 어떡해. 이거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이 맛에 뭔가 이제 며칠 안 됐긴 한데 아 이 맛에 식물을 키우나 싶기도 해요. 귀여워가지고 귀여운 맛에. 제가 몇 년 전에 20대 초반 때는 다육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다육이를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식물을 거의 안 쳐다봤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준비 다 했고요. 오늘은 반팔 니트를 입었어요. 오늘 광주는 낮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가디건 하나 입으려고 꺼내놨고 이거 할까요? 짠. 오늘도 시간이 후다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 퇴근하고 만나요. 얘 지금 분갈이로 벌써 해줘야 될 것 같아. 비트.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얘도 나왔어요. 얘네들도 흙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파고 올라오는 중인 것 같아요. 금요일 퇴근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었어요. 광주는 오늘 29도입니다, 여러분. 29도. 반팔. 이따 운동 끝나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이만큼이나 다 버렸어요. 먼저 저 오늘 오리탕 끓여 먹을 건데 그 전에 택배 뜯어볼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러쉬를 거의 10만원어치를 샀네요. 이런 거와 별개로 제가 소영이의 도움을 받아서 산 아이샤입니다. 돈 루겜미랑 아이샤. 돈 루겜미랑 아이샤도 보내줬어요. 아, 돈 루겜미랑 러브레터스도 보내줬고, 이게 아이샤. 아, 아쉽다. 왜 단종이지? 난 진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핸드폰을 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이 투명 케이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를 1+1 하는 거를 하나 투명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하면은. 주파집이라는 케이스인데, 기존의 케이스는 되게 딱딱하고 허물거리지 않는 요런 재질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딱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랑말랑해가지고 핸드폰에 착 감기는. 참, 오씨! 이 사이즈 6를 쓰다가 두 번을 깨진 적이 있어요. 6 쓰고 두 번 깨트리고 SE로 넘어온 이후로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는데, 제가 SE 말고 갤럭시를 쓰든 6 전에 못 썼더라? 제가 핸드폰을 진짜 잘 깨먹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긴 해요. 이 사이즈는 특히나 깨먹은 전적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색깔 미쳤어. 오늘 필라테스 동생 보여주니까 동생이 진짜 존예라고 했어요. 이게 실물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진짜 예쁘단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딱 원하는 이 딱 달라붙는. 아, 진짜 예쁘죠, 여러분? 여보세요?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제대로 뽐뿌 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오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마트에 손질된 건 없고 아예 살밖에 없는 것만 있다던가. 여러분, 너무 좀 그런가요? 제가 바싹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선이죠? 여기서 선인데. 빼면 안 되는데. 좋긴 좋은데 이게 왜 무선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고, 일어나자마자 밀어놨던 그 영상들, 다른 분들 영상들 막 몰아보고 편집해야지 하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반쯤 일어났어요. 이거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소주 먹고 뻗었어요.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을 다 마셨더니 아예 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을 1도 안 했어요. 어제 인공눈물 사왔어요. 인공눈물 오늘 거 하나 뜯어야지. 그럼 안녕. 어떡해, 진짜 세상에. 여러분 이거 봐요. 아, 이 비둘기. 가! 너 시끄러워 죽겠어, 너. 여기서 울고 난리야. 가! 아이고, 예뻐라. 오이도 드디어 올라옵니다. 저는
토마토는 아직 안 올라왔고 얘는 콜라비 비트. 비트는 이걸 이제 다 옮겨 심어줘야 되거든요. 큰 곳으로 이렇게 싹이 나면, 특히나 이런 우이랑 토마토도 엄마가 이렇게 싹 나면 하나만 이렇게 옮겨 심어야지 난다고 했는데 이제 화분을 또 사야 될까요? 아 너무 귀엽다. 이제 싹 좀 보세요. 햇빛 좀 보라고 앞으로 꺼내놔야겠다.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하고 물이랑 공기가 항상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궈줘야 돼요. 거의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은 푹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늘은 저 순두부찌개 이걸로 끓여 먹을 거예요. 제가 지금 딱히 있는 게 양파랑 호박은 없고 바지락을 어제 사온 게 있어서 그거 끓일 거예요. 바지락. 바지락 해감을 정말 살짝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업로드 했으니까 이제 일요일 영상 편집 중인데 어제 먹고 남은 거 정말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 새우맛 진짜 제 취향이에요.